그럼 어머님 재판 다시 잡히는 건가? 응, 아침에 변호사님이 전화하셨어. 정말? 진짜 다행이다, 강희야. 어째 네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? 괜히 경찰 돼서 엄마 팔목에 수갑 채우면 어쩌나 걱정만 했었는데 경찰 되기로 한 거 진짜 잘한 일 같아. 이렇게 엄마도 구하고 하잖아. 어? 팔목 계신가?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때? 예뻐 예뻐. 예뻐. 어머님 재판하기 전에 면회 한번 같이 가자. 면회? 응. 나 어머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. 뭘? 우리 사귄다고? 야, 미쳤어? 아니, 너무 멋진 딸 두셨다고. 아. 근데 우리 사귀는 거 애들한테도 계속 비밀인가? 아니. 엄마는 시끄러워질까 봐 그런 거고 애들한테는 말해야지. 가자, 애들한테 말하라. 어, 진짜? 야, 그럼 진짜지, 임마. 너만 몰랐어, 너만. 와, 아니 어떻게 나한테만 비밀로. 그러니까, 빨랑 출발해야 돼. 아, 야, 잠깐만. 야, 아니, 아 그래도 그렇지. 야, 어떻게 애들만 여기다 두고 가? 아, 야, 버스 다 있는데 뭘, 알아서 오겠지. 이 엄마 말 좀 믿어라. 아, 이 목소리 뭘 알겠냐마는. 못 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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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뭐 여자친구 있어 봤냐? 있었거든, 유학 시절에. 크리스탈이라고. 야, 야, 진짜? 야, 너 있었구나. 내가 나 엄청 좋아했다.